상지대학교의 건학 60주년과 통합 원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의 비상을 위한 65인 기부릴레이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7년에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로 참여하면서 상지대학교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고통받는 상지대학교의 구성원들과 함께 상지대학교의 정상화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저는 임시이사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여기며 참여했었습니다. 임시사회의 첫날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먼 길을 달려와 상지대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주십사 간절히 호소했던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상지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웠던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정상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대한민국 사학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대학 민주화의 값진 성취를 이룩한 상지대학교는 이제 사회협력과 공영사학이라는 멋진 비전을 품고 100년을 넘어 1000년을 향하여 당당히 전진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꼭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통합상지대학교와 상지대학교 구성원 모두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가자! 사회협력과 공영사학을 위하여 상지대학교와 함께! 저희 다음 기부릴레이 주자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이사장이신 여명철 이사장님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에 헌신하시는 이영기 변호사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